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는 김치. 김치는 이제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의 K푸드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치가 언제부터 이렇게 맛있어진 걸까요? 그것은 한 천재 과학자의 귀국에서 시작됩니다. 1950년, 부산 동래 원예고등학교 운동장. 수많은 환영 인파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머니의 나라인 일본을 위해서 일본인 못지않게 일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나라인 나의 조국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비장한 각오를 밝힌 사람은 종이합성 이론을 발표해 세계를 놀라게 했던 천재 과학자 우장춘이었습니다. 세계 육중학회를 충격에 빠뜨렸죠. 1935년에 이제 우장춘 박사님이 서로 다른 종이 교배되면 완전히 새로운 종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종의 합성 이론을 발표하시게 됩니다. 당시에는 다윈의 진화론에 따라서 같은 종끼리만 교배가 된다고 믿었었는데, 이것이 전 세계 육종의 하나의 방향을 틀어주셔서 인류가 식량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게 된 큰 업적이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노벨상을 받으실 만하다. 종의 합성 이론은 우의 트라이앵글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우장춘은 유체 신품종 개발을 연구하던 중 유체가 배추와 양배추가 교배되어 만들어진 자연적인 종간 잡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 유체의 염색체는 10개의 배추 염색체와 9개의 양배추 염색체의 합인 19개라는 것도 밝혀냅니다. 그 당시까지 다윈의 진화론에 의하면 적자 생존의 원리로 해서 돌연변이에서 이루어진다고 했던 이론을 새로운 종과 종이 만나서 새로운 종이 만들어진다는 개념이 발표됨으로써 진화론적인 부분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된, 일본에서도 1936년 5월 4일 날 NHK 라디오 방송에서 이걸 보도할 정도가 되었고, 또 이 이론은 현재 전 세계 모든 유전학 교과서에 실리고 있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재 과학자가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된 걸까요? 당시 우리나라는 일제에서 독립은 했지만 농업은 여전히 일본에 종속돼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종자가 없어서 매년 430톤을 일본에서 밀수입할 정도였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우장춘밖에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그의 귀국을 열망하는 우장춘 환국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정부나 또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 역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환국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오시게 되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한국 농촌을 살리는 데 있어서 하나의 희망이 될 것이다. 우장춘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배추와 무의 품종 개량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배추는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밑둥만 뭉쳐 있고 이파리는 퍼져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김장김치에 적합하지 않아 거의 일본 배추에 의존하고 있었지요. 당시에 이제 재료종 배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잎이 넓고 상추처럼 이제 김치로 쓰기에는 좀 부적합한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일본 배추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안에 그 하얀 부분들이 굉장히 두껍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김치로 만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일본에서 만들어진 배추의 경우는 이게 그 우리나라 김치를 만들면 물르게 됩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아삭아삭하게 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맛을 좋게 하고 또 F1으로 해서 그런 품종을 만들기 때문에 수량도 높아지는 이런 효과를 갖게 돼서 지금의 우리나라 김치를 만들게 되는 시발점이 되겠습니다. 우장춘은 우리 재래종과 중국 배추의 장점만 골라 새로운 종자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인의 소울푸드, 김치에 최적화된 우수한 종자였습니다. 무의 품종 개량에도 우장춘은 큰 기여를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동치미나 단무지용 무를 주로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사용하는 사철무 같은 경우에는 뿌리는 참 좋은데 육질이 무릅니다.
저장성도 떨어지는데 이런 걸 이제 개선해서 육질이 단단하고 김치로 발효가 되더라도 깍두기로서 제맛이 나는 이런 품종들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 서울 본묘라는 거랑 교배해 갖고 만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그 이 김치를 만드는데 깍두기나 김치를 만드는데 무가 이용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 우장춘의 배추, 무 품종 개량은 우리나라 종묘 산업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감자와 제주 감귤의 시작도 우장춘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농가들이 감자를 재배하고 있었지만 바이러스에 의해 생산량이 적었습니다. 우장춘은 종자 개량을 위해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 30여 종의 감자 품종을 들여왔고 1962년 810톤의 무균 씨감자가 생산됩니다. 이러한 종서, 즉 무병 종서의 경우에 아주 비싼 가격으로 팔리기 때문에 그 당시 대관령 쪽에서 1년에 3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얹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에 있어서 농민들이 부자가 되고 대관령의 농업이 되고 감자하면 강원도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손이 노래지도록 귤을 까먹을 수 있는 것도 다 우장춘 박사 덕분입니다. 1951년 우장춘 박사는 감귤 생산 적지로 제주도를 선정하고 신품종을 도입, 선발해서 감귤 생산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우장춘은 다윈의 진화론을 보완하는 뛰어난 업적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논문을 쓰지 않았습니다. 농림부 장관 제의도 거절했습니다. 오로지 조국의 농업과 농민을 위해 현장에서 연구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1959년 사망하기 직전 대한민국 문화 포장을 받습니다. 병상에서 우장춘은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를 남깁니다. 조국이 드디어 나를 인정했다.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분이시지만 우리나라 조국을 진짜 사랑하시면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열정을 주신 그러한 우리나라로서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그 업적을 내신 우리나라 농업과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에게 큰 희망과 그 빛을 주신 그런 분이다. 조국을 위해 스스로 한 알의 씨앗이 되어 한국 농업에 자주자립을 일군 우장춘. 우리의 위대한 오늘을 만든 과학기술 유공자입니다.